요새 뭐 하냐면 제가 특이한 거 좋아하고 조회수 빠방 나오고 관종 같은 거 좋아한다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겠네요. 전문이래요, 전문. 여러분, 제가 지금 한쪽 눈을 왜 가리고 있냐면요, 제가 다래끼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쪽 눈만 화장하고 이 한쪽 눈은 화장 안 해가지고 아수라백작이에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매너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가려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안대 좀 사야겠어요. 근데 이 상태로 어떻게 또 약국을 가야 할지 너무 막막한데. 내가 이 한쪽 손 떼잖아? 그러면 오늘 영상 장르가 바뀌어버려. 바로 공포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아무튼 오늘 내가 뭘 할 것이냐? 오늘 저 염색하러 갈 거예요! 뿌리가 많이 자랐어. 뿌리가 많이 자르고 머리도 많이 색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은 올 핑크색이 아니고 새로운 독특한 색을 넣어서 염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머리도 되게 노들노들하고 저도 지금 무슨 색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용실에 무작정 가보는 영상입니다. 과연 오늘 띠미의 머리는 어떤 신기한 색으로 변할지 한번 가보시죠. 오늘은 로미쌤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홍대 합정에 있는 뉴에 왔어요. 여기는 나도 언니가 추천해준 미용실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 머리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준비 완성. 감사합니다. 선영이 언니도 머리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아, 안녕하세요. 아 맞다, 저 머리 원하는 거 있는데 잠시만요. 돼요? 우와, 어떻게 돼요? 어둡고 네온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유가 있어요. 아, 와 이것도 진짜 예쁘다. 이쁘다. 네. 저 머리가 두껍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대로 있을 거고 하루 나중에 닦거나 이럴 때만 있을 거예요. 올로 다 핫핑크인 거 같아요. 추천 좋아요. 제가 관종 같은 거 좋아해서. 머리 많이 상했죠? 회색을 한 거나 모르겠어요.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뭔가 머리가 천천한 편이야. 어 그래요? 다행이다. 뭔가 머리를 잘랐는데 다 뭔가 가벼워요. 기기나 딴 건 아무것도 안 걸렸어. 머리 무게가 아니고 머리카락 무게도 그런 건가요? 전 제가 머리 아파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가벼워요. 길이는 별 달라진 게 없는데 머리가 너무 가벼운데? 머리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내가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막 그렇게 나대지 못해. 많이 부탁해요 팀들. 나도 나대고 싶은데 아직 우리 원장님을 파악을 하지 못했어. 근데 일단은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길이는 달라진 게 없고 되게 가벼워요. 제가 염색 뭐 하냐면 제가 특이한 거 좋아하고 조회수 빠방 나오고 관종 같은 거 좋아한다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겠네요. 전문이래요 전문. 과연 어떤 관종 머리가 나타날지. 레이스는 이 두 가지가 좀 돼 있습니다. 헤컬라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보여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안 좋겠어요. 다 그러죠? 그러면 머리 전체는 채도 낮은 색인 거예요? 그렇지만 색깔이 있지. 핑크는 그냥 포인트 좋네요. 포인트로 쓸 수도 있고. 기대돼요. 그건 뭐예요? 우와, 지금 제가 하도 머리에 한색이 많아가지고 리무버인가? 그걸로 약간 머리색을 돌아주셨지. 아무튼 머리 탈색 바른 거 아니고요, 리무버를 바르셨대요. 위에 선풍기가 돌아가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지? 존맛. 혼자 있는데 말을 하려니까 다 부끄럽네. 나 프로 유튜버인데 여기 미용실에 계신 손님들이 나 미친 사람이라고 오해할까봐 적게 말하는 거 맞지? 너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되나? 어? 아니요 혼자 말로 나 너무 민폐. 팀
삐삐띠미들은 점심, 저녁 먹었나? 이 영상이 잘 편집이 됐으면 4시에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늦으면 6시에는 그래도 올라갈 것인데 점심 아니면 저녁 둘 중 하나는 먹으셨겠죠? 잘 챙겨 먹어야 무럭무럭 큽니다. 오늘 월요일 오후 4시 영상 올렸음. 수요일이 됐는데 월요일 영상 안 본 사람 있으면 이거 끝나고도 그냥 보러 가세요. 원래는 탈색을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샴푸하고 보니까 제 머릿결이 개털인 걸 아셔가지고 탈색 안 하고 염색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염색하나 봐요. 아, 머리가 너무 기대돼. 죄송합니다. 제 머릿결이. 선영 언니 거 구독하셨어요? 제 거는요? 닉네임 뭔지 아세요? 띠미. 허리띠 할 때 그 띠. 어떻게 하셨어요? 어? 진짜 어떻게 하셨지? 어? 어떻게 하셨어요? 왜 저를 염탐하셨는지. 선영 언니 말 듣고 바로 팔로우 했는데 지켜버렸네. 제 인스타 보고 제 머리 어떤지 보셨던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어떤 과정을. 와. 신기하다. 어머! 어떻게 하세요? 제 두피 클리닉 다니는 거? 이거 보면 저편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된대요. 미쳤어. 점점 예쁨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 이런 머리색 처음 해봐요. 나도 모르겠어. 처음 봤다. 항상 똑같은 그냥 원 컬러로만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탈색을 못해서 많이 쉽게 가는 거예요. 바닥가닥 다 따로따로 그런 색깔이 좋아요. 컬러주기 너무 좋은데 아쉽다. 여러분 이 머리가 볼링장 이런 데 가면 머리가 완전 관종 머리처럼 야광처럼 빛이 난다 해야 되나? 제가 이따가 시간 되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염색 다 됐어요. 이제 몇 분 기다린 다음에 머리만 감으면 되는데 저 이런 머리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긴장되고 너무 설레. 선생님이랑 같이 나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머리가 다 돼버렸어. 맨 처음에 되게 조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나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되게 편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조금 이따가 샴푸하고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청보라 그리고 밑에 핑크 여기 약간 좀 잘 보시면 뜨문뜨문 핫핑크가 있거든요. 그냥 핑크가 아니고 핫핑크가 있어요. 여기가 핫핑크 여기도 핫핑크. 이 머리가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투톤 처음 해보거든요. 묶으면 위에는 보라색이다 보니까 보라머리 같은데 뒤에 보면 핑크예요. 어떡해. 나 이런 머리 해도 돼? 지금 느낌이 약간 홍대 감성형 홍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아. 드라이를 이렇게 하잖아? 머리가 이렇게 섞이는 게 난 너무 기분이 좋다. 예를 들면 드라이를 할 때 막 웨이브를 해. 그럼 이 머리색이 섞일 거 아니야. 얼마나 이쁘겠어. 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예뻐! 아 이거 실물이 진짜 예쁘네. 여러분 그냥 저희 집 와가지고 실제로 보신대요. 우리 집 주소는 이 머리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고 계실 수도 있지만 염색 한 당일의 머리가 아닙니다. 탈색을 안 하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염색약을 진하게 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손톱이 아주 새파랗게 물든 거예요. 지금 이거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를 감게 됐는데 한번 머리 감은 게 이 상태입니다. 근데 머리 감으니까 더 예쁜 거 있지. 그때는 너무 짱! 했고 지금은 약간 이야. 그때 제가 최대한 당일날의 그 염색색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랬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조금 호전한 다음에 한번 감은 머리를 좀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관종머리다. 물론 이것도 되게 특이하고 보통 염색보다 되게 특이한 염색이긴 하지만 더 놀라운 게 남아있어요. 제가 앞장면에서 말했듯이 이 머리가 락볼링장에 있는 형광만 비추는 그런 빛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 머리가 되게 빛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광머리. 그래서 전 지금 락볼링장 가가지고 과연 이 머리가 야광처럼 빛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이거 한번 머리 감아가지고 설마 좀 많이 사라진 거 아니겠지? 지금 도착했는데 같이 락볼링장 가기로 한 은우가 아직 안 왔어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어디니? 난 앞이다. 빨리 오너라. 개소리. 나 오랜만이야. 내 머리 어때? 머리 너 왜 머리가 이러니? 내 머리 어때? 내 트롤리 젤린데? 나 머리 3일 동안 안 감았는데. 그거를 내가 예측한 거지. 너네들이 내 머리 만질 줄 알았어. 씹었거든 나. 나 아
더러워. 너 머리 어때? 머리 어때? 아직이야? 아직 아래 내려가. 우와, 야 너 머리 진짜 예뻐.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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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대박. 야, 야 대박. 야 진짜 대박이야. 여러분 대박, 여러분 대박. 우와, 야 이거 봐. 우와, 우와. 좀 더 강한 데를 가봐야겠어. 헐, 헐. 여기 여기야? 백발로 보이는데? 약간 노란빛 띠는 노란 형광빛 나. 나 인형 같지? 봐봐 오늘이랑 좀 차이나. 오늘은 새까맣고 나 완전 백발이야. 나 원래 파란색인데 완전 형광이야 지금. 야 나 진짜 예뻐. 짜증나요 진짜. 야 대박 대박인데? 나 너무 게임 캐릭터 같아. 뭐 죽어? 진짜 지금 여기서 제 머리만 빛나요. 제 머리만. 위는 보라색이고 밑에는 핑크인데 위가 아예 백발이 됐다니까? 봐봐 여기서 나만 빛나 나만. 아 왜 저래 저래? 아. 원장님 말이 진짜였습니다. 완전 신기해 완전. 덤네일도 닦겠다. 진짜 확인도 했겠다. 그럼 저는 문우랑 비린이랑 같이 락블링을 치도록 할게요. 안녕.